안녕하십니까? AMC 뉴스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30곳과 전기 다소비 민간 건축물 30곳을 대상으로 설비 설치 의무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병원을 신재생에너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지난 2008년 개관한 신관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민간기관 중에는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신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한국전력 측에 1kWh당 677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 한해 153메가와트아워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판매했습니다. 또 신축 기숙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신관의 3분의 1 규모로 생산된 전력은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병원계 최초를 넘어 국가 차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우리 병원은 쾌적한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국내 병원사의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과 원자력 발전과는 구조적으로 달라 병원의 깨끗한 이미지를 가꾸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